선생님 오셨어요? 그럼 오늘의 작전에 시작할까요? 시왕사 관할 세양 탈출 사건 특별 처리팀, 이름하여 요괴 퇴치팀. 오늘도 힘차게 일해보자고요. 아자 아자. 아자.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 꼭 지형사 집사관 같아요. 아, 졸려 죽겠네. 네빈이 넌 대체 무슨 영단미약을 먹었길래 이렇게 기운이 넘쳐? 팔로워수가 높아질 때마다 설레서 잠이 안 와. 차나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지. 그거야 네 얘기지. 난 눈만 감으면 백로님을 쫓고 쫓는 꿈을 꾼다니까. 직접 뛰어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피곤해. 쏘쏘! 넌 대낮부터 계속 퍼즐러 잤잖아! 요괴 잡는 건 보통 밤에 하니까 낮에 자두는 게 당연하지. 아님, 이렇게 하자. 내가 수마에게 빙의된 셈 치고 침대에 날 제 앞에서 100시간 정도 잘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리고 시왕사에 보고하러 가는 거지. 어때? 아, 장낙천에서 유명한 놀이꾼 말이죠. 임무 집행을 위해 지나다닐 때마다 가만히 앉아 사람들과 대전하는 모습을 봤어요. 판관님도 청탁실을 아세요? 오, 진짜 유명하긴 유명한가 봐요. 대체 누군데? 이 사람이 청탁씨야. 이 게시글을 읽어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적어도 난 이렇게 당당하게 평소처럼 지각했다고는 안 해. 소상씨는 이상한 포인트에 꽂히셨네요. 그것보단 설명이 뭔가 수상해요. 꼭 사람들이 세양에게 빙의된 것 같달까. 태복사처럼 중요한 부서까지 세양에게 점령되면 큰일인데. 그러네요. 우선 청작씨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알리는 게 좋겠어요. 호기심 때문에 위험구역에 들어갈지도 모르잖아요. 위험할 수 있으니 알려줘야죠. 메시지도 보냈으니 이제 태복사로 가서 상황을 살펴봐야겠죠? 늘 그랬듯 우선 부연에게 물어보는 게 좋겠어요. 너희가 자기를 진법으로 속박할 때 다른 세양의 굿을 피울며 벌벌 떠는 소리까지 들리던걸? 그곳을 떠나고 싶댔지? 시왕사에서는 순조로워 보이던데 날 찾아온 걸 보니 부탁할 게 있나 봐? 내 몸에 털끝 하나 손댈 수 없을 거란 걸 알고 있지? 장군님과의 약속대로 한번 이길 때마다 질문 하나에 답해주기예요. 꼬마 아가씨, 이기고 지는 건 싸워봐야 아는 거라고. 꼬리도 없으니 세양을 처리하기가 많이 힘들지? 마음을 열고 날 받아주기만 한다면 내가 꼬리를 대신해서 도와줄게. 정말요? 물론이지.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네요. 뭐가 다행인데? 절 꿰어내려는 모습을 보니 승리의 확신이 없는 것 같아서요. 이길 자신이 있었으면 당장 저희한테 인정사정 없이 달려들었을 건데
제 말이 맞죠? 그렇게 원한다면 덤벼! 경원의 졸개들아! 우리 한번 늦었다고 도와하지 마! 조금이라도 기다려놓으면 내가 절대 놓치지 않을 테니까! 경원이 없으니 못 덤비겠지? 계속 기쁨을 누리다 덤벼질 거야! 힘들 수 있겠지만 난 그렇지 않거든! 주인자의 재림! 적당한 시간이야? 배웅해줄게. 세영은 서염 말고는 없을 텐데. 서염은 선지자 그리고 예언가들과 논쟁하는 걸 제일 좋아한다지. 그들과 운명에 대해서 논하고 불가측성과 운명 사이를 고통스럽게 오고 가는 걸 보면서 즐기는 것 같더라고. 너희 인간들 뇌는 전부 단백질로 만들어져서 이해가 잘 안 되나 본데. 운명을 추측한다는 건 유추와 착각에 불과해. 하지만 우리 무형목은 달라. 우리는 함께 모여 공명하고 관측하지. 그러면 운명이 마치 타오르는 불꽃처럼 선명하고 정확하게 보여. 인간과의 싸움에서는 상대의 전술을 예측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그래서 유언의 세양 중에서 서염은 미래를 주관하고 기륭을 점치는 일을 맡고 있어.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서염이 실패의 전조를 예측했었는데도 유언에서 경고를 무시했다지. 우아하니 목표는 확실해진 것 같네요. 출발하죠. 내가 서염만큼은 아니지만 오마 여우아가씨, 내가 예언하겠는데 언젠간 내 도움이 필요할걸? 두고 보라고! 심심해? 할 일이 없어? 못 견디겠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얼른 해! 네가 열린 마음으로 날 받아준다면 네 운명을 보여줄 수 있어. 만들자. 똑같은 요리를 두 번 먹는 것도 싫고 똑같은 육체에 두 번씩 머무는 것도 싫어. 운명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어? 난 솔직히 그런 건 생각해본 적이 없어. 세상 만물은 언젠가는 죽기 마련이야. 죽음은 수억 년 후에 찾아올 수도 있고 당장 내일 찾아올 수도 있어. 나누프 졸개들 때문일 수도 있고 공허의 하품 소리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일 수도 있지. 이 드넓은 우주는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언젠가 장수종이든 단명족이든 다 죽는다고. 이건 불변의 진리야. 그런데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지? 너랑 무슨 상관인데? 화염으로서 난 우주의 열죽음이 일어날 때 꺼질 거라고 해서 지금 당장 불타는 걸 멈추지 않을 거고, 내일 선주가 물에 잠긴다고 해서 네가 오늘 저녁을 안 먹진 않는 것처럼 말이야. 운명? 물고기가 물이 어디로 흐르는지 걱정하는 거 봤어? 오, 다들 오셨군요. 시황사 판관님도 오셨네요. 해복사 상황이 심상치 않긴 해요.
다들 중얼거리는데 하각상이라도 일으킬 준비하는 걸까요? 혹시 저도 모르게 나쁜 영향을 미쳐서 그런 거 아니겠죠? 너무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단순히 우연일 뿐이에요. 하지만 설명하려면... 어쨌든 지금 태복사는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근무 환경이 이렇게 열악한데 어떻게 업무에 열중을 하는 건지... 공조사의 위씨가 그러는데 그쪽도 뭔가 유출되었대요. 그러더니 수습생 몇몇이 횡설수설했다던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물론 졸업을 못해서 그렇게 된 걸 수도 있지만요. 그럼 청작 씨에게 이곳을 부탁할게요. 안쪽은 위험하다더니 저더러 여길 지키라뇨. 청작 씨가 떠나고 싶다면 말리진 않을게요. 아니다, 저희랑 같이 들어가지 않을래요? 아시다시피 태복사 상황이 안 좋아서 저희가 해결하려고 왔거든요. 네, 잘 알죠. 하지만 지금 가버리면 무단결근이 되는걸요. 출근해서 뭘 하면 몰라도 무단결근은 태복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태복사를 잘 아는 사람의 길 안내와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같이 가요. 대체 무슨 일이... 무명갱님, 제 옆으로 와주실 수 있나요? 저 무서워요. 대체 뭘 보고 있는 거지? 다들 괜찮아요? 길은 하나일 뿐이야. 잠께는 아무 의미 없어. 분관진이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저기 분관진 중심에 서 있는 태복님 좀 봐보세요. 뭘 하는 걸까요? 뭔가 중얼대는 걸 보니 예전처럼 항로나 미래를 연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분관진이 미동도 안 하네요. 정말 너무나도 이상해요. 태양이라면 여러분이 말했던 그 위험한 존재인가요? 책에서 읽었는데 태양은 자유롭게 형상을 바꿀 수 있는 불꽃의 정령이며 세상 만물의 꿈과 욕망을 갖고 노는 걸 좋아한다더라고요. 당신 말은 태복사가 태양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태복님이 정신을 차리게 할 수 있을까요? 음심화령을 흔들어 봐요. 태복님과 가까이 있으니 이걸 흔들면 태복님과 세양이 함께 꿈꾸고 있는 환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정숙! 태복사에서는 소란스럽게 하지마! 태복님! 정신이 드셨군요! 아니면 저희가 서염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뭐라 부르든 상관없어. 후현이든 서염이든 나는 태복사의 유일한 주인이니까. 지금은 점술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에 있으니 그 누구도 방해해선 안 돼. 설령 그게 시황사의 판관이나 은하열차 손님이라 하더라도 멋대로 들어올 수 없어. 청작 또 너구나. 네가 외부인을 이곳에 들인 거야? 내가 누누이 말했던 규율은 귀등으로 들었어? 청작, 넌 해구야! 해구요? 그건... 못됐어. 순식간에 직원을 해고시키다니. 오히려 좋은데요? 저도 평소에 빈둥거리고 땡땡이 치는 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긴 했거든요. 놀면서 월급도 꼬박꼬박 받았죠. 이런 걸 뭐라고 하더라?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해야 할 일은 제때 했다.
하고요. 일종의 생명 낭비죠. 감사해요, 태복님. 태복님도 이곳에서는 제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셨군요. 이제 생각을 좀 바꿔봐야겠어요. 하지만 떠나기 전에 여러분을 도와 지금 태복사에 닥친 위기를 해결하고 갈게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제가 위기에 처해서 도망친 줄 알 테니까요. 이제 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쓸데없이 말만 번지르르하게 늘어났네요. 어떻게 해야 이 위기 속에서 태복님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저 세양은 우리를 미궁에 가둬놓을 생각도 공격할 생각도 없어 보여요. 위기? 본좌는 그 어느 때보다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어. 지금부터 본좌는 온 힘을 다해 선주연맹의 모든 미래를 추산해서 사람들이 운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알리지. 본좌도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잘 알아. 운명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인간의 자유의지. 하지만 이런 하찮은 말은 인간의 뇌가 만들어낸 착각일 뿐. 처음부터 미래는 하나의 길로 정해져 있지. 너는 한낱 스텔라론 헌터의 장기말에 불과해. 열차에 올라타 누군가와 적이 되고 어디론가 향하는 걸 자유의지에 의한 거라고 착각할 수 있어. 하지만 결국 정해진 운명의 길로 합류하는 갈래길에 불과해. 선주를 도와 펜틸리아를 격파시켰던 여정 잘 알고 있지? 하지만 모든 결말은 배후에 숨은 노예들이 이미 완성한 각본에 불과했어. 지금 너희한테 남은 선택지는 야구 방망이를 들고 내게 덤비기, 고함을 지르며 반박하기, 아무 말 못하고 침묵하기, 이 정도야.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다른 선택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운세가 이괴사이를 오르내려 한치의 공도 이루지 못하니 너는 날 이길 수 없지. 분노를 겉으로 드러내는 건 무의미하지. 분노로도 정해진 운명을 바꿀 수 없거든. 공격만 하고 방어는 하지 않는 게 너의 전술인가? 네 공격은 내가 아닌 아무 죄 없는 이 꼬뚜각시들에게 가해질 뿐. 저도 모두를 보호하고 도와줘요, 스파르비씨! 원숭이 미사까지! 청산해야겠걸. 야! 클라라, 용... 하찮은 선택으로는 운명을 바꿀 수 없어.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본좌가 시간을 내어 인간의 두뇌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명이 정해져 있음을 알려주도록 하지. 그럼 날 따라와. 여긴 태복사 안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길의 모색, 모래판이에요. 태복사의 구성원들은 이걸로 이치를 추산하고 두뇌를 단련하는 게임을 하죠. 그런데 태복님이 저희를 왜 여기에 데려오셨을까요? 그래, 잘 들어. 이 작은 미궁에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어. 지시를 내리면 그 지시에 따라 출구로 향하는 길을 찾아가지. 운명에 따라 움직이는 인간의 모습과 꼭 닮지 않았나? 하지만 너는 또 인간은 기계가 아니야. 또는 세상에 길이 하나만 있진 않아 라고 대답하겠지. 우리는 좀 더 복잡하고 정교한 기계에 불과해. 우리는 이 미궁 속의 기계처럼 수많은 선택지가 있어도 볼 수 없지. 단지 가장 짧은 길을 따라 오직 하나의 길로만 빠져나갈 뿐. 시작하지. 기계를 모래판의 출구로 인도해봐. 너희가 어떤 운명의 선택을 하는지 지켜볼게.
세양에게 휘둘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시작하지. 기계를 모래판의 출구로 인도해봐. 너희가 어떤 운명의 선택을 하는지 지켜볼게. 우리가 풀었어요! 제법이군. 너희의 선택은 법안으로 본 것과 똑같아. 알겠지만 이 수수께끼의 답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뿐이지. 마치 운명의 길이 하나인 것처럼. 맞아요. 처음부터 설계된 수수께끼 문제라면 다른 선택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오류일 거예요. 하지만 우주는 누군가의 게임이 아니에요. 저희를 위해 수수께끼 문제를 설계해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지도 않고 유일한 해답이 있지도 않죠. 이 우주에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똑같은 하루 일과라도 서고에 숨어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사람들과 놀이를 할 수도 있죠. 이게 자유란 거예요. 일어나고 놀았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데도 정말 그럴듯하게 들려. 태복사의 점술가 정말 배운 사람이구나! 써써! 정신 차려! 농땡이 부린 세양 얘기에 덩달아 태만해지겠어? 정작? 내게는 인생이 무한한 선택의 연속으로 느껴질 수 있어. 네가 매 순간 내리는 선택이 네 일상처럼 아무 의미 없는 시간 낭비이기 때문이지. 하지만 내게 선택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다줘. 정말 감정이라곤 없는 태복님스러운 발언이네요. 본자는 나부선주의 태복으로 중책을 맡고 있어. 그날그날 복잡하게 얽힌 운명의 실타래를 풀어야만 이 거함을 온전히 지킬 수 있어. 아름다워 보이던 갈림길의 끝에 되돌아갈 수 없는 시면이 도사리고 있기도 하고 작은 오솔길을 따라갔다 가늠도 할 수 없는 어둠으로 빠지기도 하지. 그리고 결국 난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는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 길은 하나뿐이고 최선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 그 길이 잿더미와 고통으로 가득 찬 길일지라도 말이야. 길은 처음부터 하나뿐이었어. 어쩌죠? 설득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좀 더 복잡한 모래판으로 바꿔보는 건 어때요? 얼마나 오래 하고 싶든 무슨 수를 쓰고 싶든 혼자가 함께 해주지. 정작시? 너희의 자유의지로 기계장치를 꺼내봐라. 시작하지. 기계를 모래판의 출구로 인도해봐. 너희가 어떤 운명의 선택을 하는지 지켜볼게. 이번 모래판의 길은 약간의 변수가 있었지만 역시나 간단하네. 태복님께선 분명 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운명의 길은 하나뿐이야. 너의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던 유일한 답이고.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태복님, 이 모래판을 초기화해서 처음부터 다시 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시? 눈앞에 모래판을 그대로 두고 다시 하자는 건가? 수천 수만 번을 다시 해봤자 결말은 똑같아. 길은 처음부터 하나였거든. 하, 알겠다. 청적? 넌 정말 재밌는 아이구나. 청적씨, 방금 계산을 해봤는데 이 문제의 답은 정말 하나밖에 없어요. 서염이 설계한 비공이잖아요. 다른 해결법은 없으니 소용없어요. 우리가 운명의 게임판 위에 있는 한... 이길 방법은 없어요. 아니에요.
우리에겐 두 번째 선택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린 언제나 선택할 수 있다고요. 몽양객님, 어서 좀 말려봐요. 그렇게 부추기란 뜻은 아니었는데... 시작할 건가? 이 모래판에는 다른 해결법도 있어요. 이제 새 아이디어를 말해드릴게요. 절 도와주실 거죠? 청작 씨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진 모르겠지만 판관으로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거예요. 저도 함께 할게요. 청작 씨가 분명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을 거예요. 좋아요. 우리가 필요하다면야.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고 둘이면 충분해요. 네. 모래판에서 저기 저 위치쯤에 서 있어 줄래요? 다음으로 한간 아가씨는 다른 편 저쪽쯤에 서 있어 주세요. 두려워 말아요. 됐어요. 좋아요. 이제 두 번째 길이 생겼어요. 시작하지. 기계를 모래판의 출구로 인도해봐. 너희가 어떤 운명의 선택을 하는지 지켜볼게. 다른 답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두 번째 해결법이자 두 번째 선택지예요. 태복님, 수수께끼는 태복님 혼자서만 설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운명의 길도 절대 저 혼자서만 가는 길이 아니고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아무것도 없던 곳에 두 번째 길을 만들어냈다, 이건가? 그래봤자 똑같잖아. 이런 길은 내게 수천 수만 개도 더 만들어줄 수 있어. 하지만 그 끝이 모두 하나로 이어진다면 네 선택이 무슨 의미가 있지? 요괴라 인간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군요. 우주라는 건 놀이판의 경호패와 같아요. 패를 다 섞고 나면 승패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탁자 위에 어떤 패가 올라오고 어떤 패가 아직 남았는지, 옆 사람은 어떤 패를 원하는지 이 모든 것을 계산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계산에만 열중하다 보면 재미가 사라져요. 임기응변을 발휘하기도 했다가 상황에 맞게 적당히 해결하기도 하고, 우여곡절을 겪거나 막다른 길을 만날 때도 있는 거예요. 어떤 건 계산하고 어떤 건 모르기도 하고, 경호패를 만들기에 실패하기도 하고, 이런 게 삶의 진짜 즐거움이죠. 내 앞에 반드시 지는 판이 놓여 있다면 그 판에서의 내 선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나요? 아니에요. 선택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더라도 손실을 줄이기 위해 계속해서 선택하는 것처럼 태복님도 어떤 목표를 위해서 선택을 내리시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태복님은 그날그날 복잡하게 얽힌 운명의 실타래를 풀어야만 이 거함을 지킬 수 있다고요. 패자만 있는 이 우주의 놀이판에서 태복님은 선택을 멈추지 않고 고군분투했다고요. 나부 선주가 앞으로 1초라도 더 나아갈 수 있게 하려고요. 태복님은 정말 제 마음속 최고의 놀이꾼이세요. 태복님 같은 분이 뭐하러 정해진 운명의 고통 때문에 걱정을 사서 하시겠어요? 세양, 인간의 기쁨에 대해 잘 모르는군요. 당신은 스스로를 운명론이라는 환상 속에 가두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미래를 보려는 사람들이 모두 당신과 똑같은 괴로움에 빠지길 바라죠. 정말 인간을 잘 모르시네요. 아! 흔들리면 안 돼, 보현! 날 거역하지 마! 저런 달콤한 말에 넘어가지 말란 말이다!
태복님의 몸에서 나가요! 난 다 보여! 다 보인다고! 난 실패할 거야! 이길 수 없어! 어째서 두 번째 길이 없는 거지? 우주의 모든 것은 정해져 있었어. 아니,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 이 절경에 다 초대할 수 있지. 천명을 받아라. 제대로 서 있어. 배웅해 줄게. 죽음은 왕자의 재림. 상대를 잘못 골라 색화만개. 고마워. 넌 좋은 사람이야. 기안의 파멸! 아름다운 시절. 작별할 시간이야. 날 막다니. 랜스가 불타고 있어. 하얀의 레이스, 돌격! 진정! 나름 괜찮아. 태복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그냥 좀 머리가 아프네. 세양에게 빙의되면 불편하실 수 있어요. 단약을 먹어두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이 불꽃이 서염이라고? 별다른 힘은 없지만 한 번 엮이면 끝없는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존재인걸. 어서, 어서 날 어둠 속으로 가둬줘. 너희가 날 감옥에 가두는 모습. 정작 날 구해줘서 고마워. 별 말씀을요. 참, 아까 세양에 빙의되셨을 때 절 해고하셨어요. 아마 진심으로 하신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계약관계를 해제한다는 사명공지를 내려주세요. 지금까지 태복사에서 일해온 시간이 있으니 퇴직금도 짭짤하게 챙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뭐 먹고 살지도 다 생각해뒀습니다. 놀이관을 차릴 거예요. 직원도 몇 명 고용하고 놀고 먹으면서 돈이나 세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요. 아까의 청작씨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유감이야. 빙의됐을 때 본자가 헛소리를 많이 했나 보군. 그런데 한마디도 기억나지 않아. 그러고 보니 청작, 왜 여기 있는 거지? 서구에서 당직을 서고 있어야 하지 않나? 에? 태복이란 중천금이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바꾸실 수가 있죠? 왜 안 되지? 인생에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 법, 네가 가르쳐줬잖아. 말로는 못 당하겠다니까요. 그럼 일단 좀 쉬세요. 전 이만 농땡이 일하러 가볼게요. 제가 무례를 저지른 것 같군요. 부끄럽습니다. 네, 청작의 입을 어떻게 막을지 생각해봐야겠어요. 아, 농담입니다. 세양은 인간의 약점을 파고들어 몸을 차지한답니다.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죠. 그러니 태복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맞아요. 부현님은 피해자일 뿐이라고요. 그러니 자책하지 마세요. 다들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예의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만 태복사의 변고가 생겼으니 본저가 직접 가서 처리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멀리 못 나가는 걸 이해해주세요. 어, 잠시만요! 일이 더 있어요! 무슨 일이요? 태복이 세양에게 빙의를 당했다라는 소문이 퍼지면 좋을 게 없겠군요.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날조하든 본자는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이름과 신분 정도만 비밀로 해주시면 돼요. 전 아직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서요. 오늘의 은혜는 후에 꼭 갚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만 가보겠습니다. 대원으로 돌아가 서염을 봉인해야 하거든요. 작전대로 잘 진행됐나 보군. 나부 기담에 나오는 여러 기담 이서를 읽었는데 굉장히 재밌었네. 선한이는 점을 보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잖아. 부태복은 오랫동안 선주의 점괘를 봐왔으니 신마가 많이 쌓였을 테고 세양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간 거겠지. 너희들 덕분에 이번 고비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어. 자네 이야기 듣는 거 좋아하나? 환상극은? 이야기도 환상극도 모든 이야기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네. 하지만 그렇다고 이야기 듣는 것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잖아. 인생도 운명도 마찬가지일세. 설령 그 결말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해도 한번 경험해볼 만하지. 그래, 하나가 진유탑에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은 시험사를 대표해 태복사의 재앙을 막아내셨습니다. 그 혁혁한 공로에 저도 큰 감명을 받았죠. 이 사실은 시원께 보고드리고 여러분들께 상을 내어드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칭찬에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정작 시의 도움 덕분에 서염을 처치할 수 있었습니다. 부연님처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분도 세양의 유혹에 빠지게 될 줄은 몰랐어요. 뭐 부연님께서도 많이 힘드시겠죠. 부연님도 저희처럼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거니까요. 판관은 시향의 뜻에 따라 명령을 집행하지만 그 누구도 저희에게 그 명령에 담긴 뜻을 설명해 주진 않죠. 부연님께서 아무리 끔찍하고 잔인한 선택이라도 나부의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요. 설령 그 선택이 결국 올바른 것이라 해도 저희는 결국 평범한 인간일 뿐이니 그 잔인한 선택에 대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다른 생각을 했네요. 일만 하다 보니 너무 피곤했나 봐요. 오늘 업무는 여기서 끝이니 다들 돌아가서 푹 쉬세요. 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판관님께서도 푹 쉬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아, 드디어 침대에 누울 수 있겠네요. 그럼 다들 안녕.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너무 많았죠. 오늘 업무는 여기서 끝입니다. 다들 돌아가서 푹 쉬세요. 쉬는 느낌 기억해둬. 날 막다니. 흐름은 정해졌다. 제대로 쏘세요. 청산해야겠군.
해야지. 지금이 어떤 시대?
있다. 난 이 절경에 닿을 수는 없지만 초대할 수는 있지. 천명을 받아라. 진정. 기장 없어. 쉬는 느낌 기억해둬. 날 막다니. 제대로 쏘겠어. 배웅해줄게. 백화만개 갚아주마. 내가 쏘아지. 안 아파. 날 막다니.